제 이름을 들으면 70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 번 놀래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생긴 것도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하게 생겼는데 한국말도 잘해서 놀라기도 하고요. 김한솔이도님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저도 사진을 좀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들 이렇게 영상들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분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내 게 아니니까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반맛 같기도 하고 좀 아메를 하기 전에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좋은 걸 보여주고 하면 괜히 나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저도 이렇게 좀 별로였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취해서 이룬 것들이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봄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워서 사실 놀랬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저랑 되게 많이 인연이 깊은 팀에 와서 패밀리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사실 힘들진 않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굴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진짜 이렇게 멀리서 들으면서도 항상 축하하는 마음 계속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큰 성취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함부로 타는 차를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까 그 플래티넘 리더님 함부로 타는 차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그 아까 빨간 차가 저희가 집에서 실제로 가장 함부로 타는 차입니다. 그 차가 연비가 없잖아요.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차거든요. 가격은 좀 되는데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썼거든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혹시 차 이름이 아까 써 있었죠? 테슬라라고. 그건 아시죠? 여긴 수준이 되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전기차가 뭔지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는 이제 연비가 없는데 연비도 없고 유지비가 안 드는 이유가 엔진이 없거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안 나가죠. 그리고 마후라라는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 날 만한 건 이제 브레이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터가 있는데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있는 거죠. 근데 모터랑 배터리는 또 그 워런티가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타도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다 타고 나면 이제 집에서 밤에 충전하면 되니까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타도 되고 한 450km까지는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간에 이렇게 자동차가 막혀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450km 가까이를 달립니다. 실제 피지컬 그 거리를.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앞으로의 자동차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인터넷으로 해요. 그러니까 차에 인터넷이 3G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알아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다 바꿔놔요. 어떤 날은 차를 타면 뭐가 없던 게 생겨 있어요. 기능들이. 신기하죠. 그 좀 고급 차들 보면 잠깐만 여기 이제 고급 차를 타시나 안 타시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르막길에서 잠깐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차가 뒤로 조금씩 밀리죠. 여기서 네 하신 분들은 제 속으신 거예요. 없단 소리거든요. 이게 고급차가. 고급차들은 그 브레이크를 한 2초 정도 다시 홀드하고 있다가 다시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테슬라 샀는데 그게 없었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가격은 센데. 그래갖고 약간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넣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기능이 들어가 버린 거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게 후진할 때 보면, 즉 빠꾸할 때 보면 뒤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꺾이는 게. 그런데 그 꺾이는 선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또 그것도 추가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품도 전혀 없거든요. 앞에 17인치짜리 그 아이패드 하나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없고 누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 업계들, 즉 2차 업계들 있잖아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엔진 때문에 사실은 뭐 자동차 업계에서 우리 다른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앨런 머스크는 3, 4년 전에 그냥 하나로 회사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 자동차 백그라운드 없이도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애플보다도 더 잘 나가는, 아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여기도 있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현대 뭐 기아 자동차 업계들이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동차 정비 없어. 저 1년 반 동안 안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 가고 알아서 와서 다른 테슬라를 놓고 가져가서 고치고 오긴 하는데, 고장나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달달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회사가, 그런 약간의 그런 장고장들, 고장은 아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갖다 놓고 갖다 주고 해요. 어쨌건 미래가 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솔린 경유 엔진이 아닌 또 다른 대체 에너지로 가는 자동차들이 나올 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동차 회사, 그 인더스트리 자체를. 그게 하나의 또 큰 변화겠죠.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것에 우리는 참 소용돌이 안에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암회를 하고 있는 진짜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까 그 노땅이라는 87학번 바로 뒤에 88학번이에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87이었으면. 88인데 한 해 일찍 들어간 88이니까 70 개띠고요. 저희 아내를 이제 유학 가서 만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제가 7살 때 전기가 들어온 경상북도 문경군 삼북면 석봉리 양진마을 740번지 이래가지고 주소가 길면 촌이죠. 미국에서 편지 쓸 때 진짜 싫었어요. 주소 쓸 때. 부모님 거기 계실 때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6학년인 5학년을 딱 마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선생님들의 에게 약간 꼬임을 당해서 너는 서울로 가린다 이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아니 전학을 가게 전학 통지서를 저의 허락도 없이 떼어 오셨죠. 그래갖고 그 무서운 서울에, 그 차가 쌩쌩 달리는 서울에, 저는 차를 하루에 한 번 보면 못 보는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그런데 쌩쌩 달리는 두 줄로 막 달리는 데 있어갖고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한번 서울에 왔을 때 저길 지나가는 것도 무섭고 신기하게 돌아봤던 이 서울 땅에 보낸 거죠. 그래서 아 참 놀라기도 하지만 또 기대 반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점촌이에요. 또 이게 들으셨죠. 점촌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바깥에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빠이빠이, 창가에서 빠이빠이 하시면서 이제 저는 누나랑 같이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제 나이 12살에. 그러니까 11년을 같이 살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누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서울 생활을 했고요. 중고등학교를 근데 지상한 게도 간 게 6학년에 엄북국민학 초등학교라고 강남으로 간 거 아세요? 예, TV도 없는 동네에서 간 곳이 강남이에요. 우리 삼촌이 거기에 이제 살고 계셨다고 제 주소를 그냥 거기다 갖다 놓은 것 뿐이죠. 그러면서 저는 위장 전입을 그때부터 해갖고 사실은 정치 절대 못하고요. 왜냐면 군대도 안 갔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메리가 참 가장 안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원하는 데는 못 갔어요. 또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그 당시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88년도 제가 첫 번째 먼저 쓰는 그 원서를 자기 점수도 모르고 처음 쓰는 학번이 88학번인 거 아세요? 네, 점수 나오기 전에 먼저 선지원, 그러고 나서 가서 시험 보고 붙으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관식이 새롭게 생겼던 학번이 88학번이에요. 뭐 그래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사실은 들어갈 때 과를 정한 것도 점수 보고 정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렇게 아메리 갖다 주면 점수 그 적성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대학 갈 때는 적성 전혀 없이 점수에 따라서 맞춰서 어디라도 가놓고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했죠.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다행히도 제가 군대 안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노력을 한 건 아니고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90년도 3학년 후반기에 가슴이 터지는 병을 알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터졌어요. 뭐가 폐가 터진 거죠. 가슴이 터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흉이라고 하는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때만 해도요. 그게 면제거리가 됐었어요. 제 이국민력을 딱 받았죠. 그래서 기분 째지게 좋았고요.
근데 아프긴 되게 아팠어요. 병원에 2주 동안을 두 번을 입원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꿈을 꾸기 시작해서 대학원을 가는데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교수가 되려면 아무래도 미국 갔다 와야 되니까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돈은 없지만 가보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자 하고 이제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늦었겠죠.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가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년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떠나요. 그래서 93년도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난 이유 중에 하나도요. 한번 유학생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데려가면 이게 진짜 점촌까지 가면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러다가 계속 들어가니까 비포장도로 한참 들어갔거든요. 한 시간을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가니 막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되게 놀랬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한국에는 BK20 그 전이어가지고 실제로 돈이 대학원생들 돈을 주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가면 근데 돈을 준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어플라이해서 됐어요. 갔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죠? 시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이오와로 가는 아주 산골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산골은 아니죠. 완전히 평지 시골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이제 7년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93년에 가서 5년도에 제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4년도에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5년에 거기에서 만났고요. 6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전공을 했고 저는 전기전자공학을 했고 97년도에 첫 아이가 나온 게 그 아까 그 큰 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걔가 5살이었는데 지금은 17살 이렇게 돼서 이제 엄마보다 이제 큰 듬직한 큰 아들이 된 거죠. 졸업을 딱 한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는 저게 터졌잖아요. IMF가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갈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제 저희 친형님이 암매를 하게 되신 거예요. 98년도에 아까 그 서울에서 저를 보호하고 오셨던 보호자께서 저보다 17살이 많은 지금 현재 63세신 그분이 45세인가 6세에 꿈을 꾸고 암매를 하신 거죠. 형님이 가족 중에 누가 암매를 하면서 꿈을 꾸면 사실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상관없이 막 다가가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근데 그게 98년이었고 저는 그때 박사학위 마지막 차에 이제 논문을 이렇게 무슨 토픽을 할까 막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자꾸 갖다 주시려고 삐짓고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계속 이렇게 막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게 막아지던가요? 근데 저는 막아냈어요. 되게 단단하게 막았죠. 되게 어떨 때는 매몰차게, 어떨 때는 되게 냉정하게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는 당연히 학생이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막았는데 직장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원하던 회사를 가긴 갔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속에는 어때요? 제가 하던 일을 하던 똑같이 하면서 월급은 엄청 뛰니까 기분은 너무 좋고 제 인생은 다 폈다고 생각했어요. 첫 직장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 서북미 지역입니다. 이게 미국을 쭉 보면 동남부, 서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북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레곤, 워싱턴 주가 있고 밑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는 저쪽 동부에 있고 우리는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회사는 포틀랜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에 가서 2년을 살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왜 회사 다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 2년 정도 첫 직장 생활을 하면 약간 이게 단가라는 생각 좀 안 드세요? 처음에 1년은 너무 좋았고요. 2년째 되니까 조금 단조로운데 인생이 이게 달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는데 그때 9-1이 터진 거예요. 9-1 터지더니 1차 해고, 이렇게 정리해고, 2차 해고 이렇게 나가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날 당일날 아침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분위기가 어떤 날 이렇게 싸한 날이 있어요. 어느 방은 불이 꺼져 있고 당연히 켜져 있어야 했는데 꺼져 있죠. 그럼 그분은 이미 통고받고 나가신 거죠. 그날 아침에 못 들어온 거죠. 아니면 앞에서 맞거나 하여튼 그래요. 아니면 이제 되게 무서운 거는 암에 처음 입구부터 따라 들어와요. 그 시큐리티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컴퓨터를 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짐을 싸게 하기도 하고 박스를 갖다 주고 지금 오늘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컴퓨터에는 어떤 게 당신의 개인적인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래요. 어느 폴더에 있는지 그럼 그걸 복사해서 보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잘라내요. 되게 잔인하죠. 그러면 그래서 총싸움이 있는 거예요. 총 갖고 다시 들어와서 막 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거를 몇 번을 제가 목격을 하고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좀 더 일찍 가야지, 이제 회사에.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보스 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정리해고 하는 날, 저하고 딱 두 명을 아예 해고는 아니지만 전근을 보내, 아니 뭐라 그러죠? 그걸 릴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죠. 저희 그때 우리 회사가 보스턴에 있는 회사를 하나 샀어요. 폴라로이드 망하는 회사를 사가지고 그 회사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포틀랜드에서 보스턴까지 직선거리는 5,000km. 직선으로 날라서, 그러니까 차로 가면 더 걸리겠죠. 비행기로 6시간 거리거든요. 한국에서 6시간 비행기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한 나라에서 막 그런 이사를 가라 그러면 사실 그 동네에 있는 백인들은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딴 데를 가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911 터진 2002년,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2002년이니까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다 다운사이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스턴에 제가 세 달 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9월 달이에요. 참 어리석은 게 7월, 8월이면 미국엔 다 이사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새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차 집을 팔 때는 거의 3, 4, 5, 6 이때 다 내놓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 팔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데, 그 당시에 제 믿음이 세다로 했잖아요. 그래서 안 파, 여기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판 거죠. 세 달 동안. 통보는 6월 4일날 받았거든요. 2002년. 그리고 나서 2002년 9월 달에 제가 결국에는 옮기죠. 그러면서 그때 집을 내놨으니까 집이 당연히 안 팔리죠. 그래서 집값도 못 받고 언제까지 안 팔렸냐면 그 다음 년도 9월까지. 쭉, 아, 그 다음 년도 6월까지 안 팔린 거죠.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계속 돈을 따로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돈 써야 되지, 여기서 돈 써야 되지. 제가 돈이 많았겠어요? 월급을 받아도? 그러면 한 1,000불, 2,000불, 즉 100만원, 200만원이 되게 아쉬운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에 아메이를, 뭐, 아메이는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됐어요. 저는 그 보스턴에 가서 두 달을 하숙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가족이 다시 이사 오기 전까지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지금도 생각하면 괴로움이었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사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그 당시에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2002년도에 무선 인터넷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거는 회사 와서 갔다 와서 밥 먹고 씻어도 8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책 보고 그냥 글적거리고 일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전화 한 두 통 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게 그래도 4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4시간 정도를. 그걸 두 달을 해보세요. 그러니 안 풀리는 숙제를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먼 곳에 나도 모르는 집에 와서 혼자서, 가족은 저기, 그때 아이가 4살, 2살 너무 예쁠 때인데도 멀리서 내가 이러고 있지? 그것도 시차가 3시간이나 차이 나는 이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인생이 다일까? 막 이런 고민, 진지한 고민을 나이 32살에 해요. 철이 좀 빨리 들게 된 거죠. 사실 저희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많이 쓰는 말은 뭐냐면,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뭔가를 안 한다, 안 움직인다, 사업의 비전을 못 봤다 그러면 전화기를 뺐고요. 컴퓨터를 뺏고 방에, 골방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책만 넣어주세요. 물하고. 이렇게. 하루에 4시간만. 뭐, 4시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2주만 하면 사업하겠다가 다 결단하고 나올 것 같아요. 호랑이와 곰 있잖아요. 그런 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걸 계속 책하고 물만 넣어주는 거예요. 4시간씩. 2주만. 한번 해보세요. 뭐 하겠어요, 거기서? 1주만 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철을 한번 타보면 알아요. 어젠 전철 꽉 찬 데 한번 탔더니 한 칸만 해도 다이아몬드 가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지만 꽉 차니까 사람들이 못 보대요, 이렇게. 근데 좀 헐렁헐렁하면 전부 다 똑같은 자세더라고요, 이렇게. 뭐에 다 끼고 있고 거기서까지 드라마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어떤 희망이 보이나, 저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책을 보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아요. 잠은 자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리더님들 보면
한 10년, 15년, 20년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그 당시에 하셨을 때 우리 느낌을 보잖아요. 저희가 뭐 아이패드가 있었나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하지만 생각의 힘은 되게 강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툴 갖고만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좀 들지 않아요? 뭐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제가 골방에서 두 달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답을 찾게 된 유일한 계기가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찾았어요.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이었어요. 다른 게 전혀 없었어요. 내가 직장인, 즉 임플로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 직장인으로 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 거죠. 못하는 걸 생각했더니 어떤 거였냐면 한국에 자주 갈 수 없다. 자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갈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살고 싶은 다시 서북미 지역으로 가서 살 수 없다. 세 번째, 내가 그렇게 원하는 아이 또 하나 셋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안 이상하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직장인이면. 그럼 왜 저는 한국에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왔어야 되느냐, 오고 싶었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7남매 막내거든요. 막내 7째가 제일 이뻤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에 어머니 입장에서 그 생각해서 이쁘고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가 11년 살고 떠났어요. 명절 때마다 전화하면 너 혼자 빠졌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마흔을 보셨기 때문에 벌써 73이었거든요, 연세가.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10년 더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다섯 번 볼까 말까죠, 볼까 말까. 어쩌면 네 번, 세 번. 아니면 정말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그냥 마지막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오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꾸고 갔는데 오질 못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직장인이라는 거죠. 월급을 얼마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저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답이 나왔죠. 그럼 직장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제가 지금은 이제 1년 반 만에 한국에 왔지만 자주 들락날락 할 때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우리 형님보다 제가 부모님을 더 자주 뵀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요새는. 뭐냐, 이제 효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앉게 되잖아요. 좋으면 앉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비게 되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면 부비고 싶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바로 효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와라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시죠. 부모님이 너만 빠져서 참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넌 안 올래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또 상황 형편을 봐주시는 거죠. 제가 그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까라는 생각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또 회사에서 절로 가야 돼 이번엔 그러면 또 가야 되는 제 털을 다 버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제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나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2002년 이제 겨울을 추운 겨울을 보낸 이후에 이참 봄이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라도 하자. 그래서 가족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잠이 안 오는 겨울들을 보냅니다. 저는 좀 잤죠. 근데 잠 깨워요. 은퇴 이후에는 뭐 할 거냐? 55세 이후에는 뭐 할 거냐? 의대 가지 않을래?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기 시작해요. 괴롭지 않게 남편 옆에서 그러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잘 자는 남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잘 자면 뭔가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깨워놓고 아니 숨겨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없으면 잠이 올 수가 있나요? 그거는 언제부터 잠이 오지 않냐면
써보면 돼요. 제가 저와 같은 그 일주일의 시간 한번 겪어보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를 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 전화를 또 하셨어요. 미국으로. 그래도 알아봐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세탁업도 알아보고 와이프를 위해서 집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걸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하니까 다른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그를 위해서 제가 알아본 거죠. 뭘 하나를 찾아주려고 했다가 그런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저것도 알아보는 사이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때는 별로 저한테는 큰 거부감 없이 오케이 알아보고 멋있게 거절하겠다는 그냥 어떤 그런 교만함이 가득하게 가서 사업을 설명을 들어요. 생각해보시면 석사 박사 뭐 해봤자 자기 분야만 아는, 즉 깊이만 있지 오히려 넓이는 더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괜히 박사 그러면 많이 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깊이 하는 거잖아요. 진짜 무식하거든요. 다른 쪽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자기 거밖에 모르죠. 제가 경영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인문사회과학도 아닌 공돌이가, 예를 들어서 공대생이 비즈니스를 갖다 주는데 비즈니스를 판단을 한 말이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내 전문도 아닌데 막 판단을 하죠. 근데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듣고 나서 그날 12%가 설명했어요. 저 딱 보니까 제가 지금 해도 그보단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분의 설명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을 이렇게 쭉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왜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지 하는 정도에까지 갔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냥 솔직해 보였고요. 뭐 하고 있었냐면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때 MIT 박사과정 마지막 차, 기계과 마지막 차에 있던 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문 쓰고 그 바빠야 될 사람이 저녁에 사업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참 이상하다. 그래서 호기심이 들어서 집에 와서 사실은 분석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안티 생활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되게 안티였거든요, 아메에 대해서. 왜 밥상 머리에서도 아메를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다 모였는데 아메 얘기하면 너무 싫지 않아요? 1대1로 하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집에 오면 가족 대상으로는 다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하다가 그러니까 아메 해야 되고 결론 하나 또 내주면 또 분위기 싸해지고.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더 반감만 생겼죠. 5년 동안 저는 뿌리만 밑으로 내려갔던 사람이니까. 근데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밑으로 다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다 가봤잖아요. 갈 때까지 가봤고, 그날 밤에 보세요. 공돌이가 그날 한번 잠깐 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나리오가. 집에 와서 또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아, 신기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 결단을 좀 해요. 잃을 거 없네. 손해볼 건 없네. 그러면 좀 해볼까? 한 달에 500불이라도 1000불이라도. 왜냐하면 집값 내기도 바빴기 때문에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담했냐면 우리 회장, 그 CEO한테도 가갖고 얘기했거든요. 나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옮겨서 모자란다 그랬어요. 집 두 개 안 팔리고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얼마를 줄까 그러더라고요 또. 세 달치는 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에 1800불, 그러니까 200만 원씩 내고 있었거든요. 저쪽에 모기지를. 그래서 600만 원 받았어요 또.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 지금 하라면 못할 텐데 그 정도로 제가 절박했다는 거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 생각에 나는 회사를 가니까 못하니까 아내를 꼬셔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고 있는 아내를 얘기했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듣죠. 이틀 동안, 저 혼자 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되게 많은 설득을 통해서 하게 돼요. 같이 알았어 이렇게 얻어낼 때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린 거죠.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서로 존중하다 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되게 스스로가 상식이 되게 제한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5년 동안에 기회라는 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 제한된 상식으로 눌러버렸던 거고, 제가 거기서 보스턴에서 사업을 전달하니까
또 사들이 많잖아요, 박사들이. 그들은 또 어때요? 똑같은 생각으로 판단을 또 하기 시작하죠. 부끄러운 일 같은 거고, 창피, 자기가 하기엔 창피한, 너는 괜찮지만 나는 창피한, 이런, 너는 아메이 배지 달아라, 나는 안 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또 비즈니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석사, 박사 위에 뭔지 아세요? 박사보다 높은 게 밥사잖아요. 그들은 밥을 맨날 얻어먹는 자들이, 포닥들이라고, 박사 후 연구원들이 한 되게 작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때 저희는 제대로 된 생각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자꾸 좀 물어봐요. 근데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사업을 했던 뭐 여러 개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많이 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해서 했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저녁에 하고 주말에 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저도 숙제를 풀어봤어요. 미국 친구들도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면 너는 일주일에 몇 번의 플랜을 보여주냐, 하루에 세네 번을 보여주냐. 왜냐하면 2년 반의 다이아몬드 같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저는 쇼텐, 우리 맨날 쇼텐, 쇼텐 하잖아요. 10명을 보여주면 그 중에 두세 명이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난 거기에 충실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답을 몇 개 드릴게요, 좀 이따가. 하여튼 제가 이제 사업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세요. 이사 간 지 한 4개월, 5개월 됐나 말까? 그럴 때잖아요. 멀리 타주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스폰서님 한국에 계시죠. 책 보내주고 테이프 보내주는 정도로 끝나죠. 그리고 미팅장 없죠, 이런 거. 스폰서님 안 계시죠. 친구도 없죠, 옆에 아는 사람.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 먹기가 쉬웠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이유는 그 두 달 동안에 제 묵상 기간이 있었기, 고독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에서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면 그 전부 다 걸림돌이거든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인데 저는 그거를 다 해야 되는 이유로 바꿨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무도 스폰서님 안 계시니까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우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미국에서 한 3, 4시간, 4시간은 근거리예요. 차로 4시간은 그냥 로컬이고요. 좀 그러니까 장거리 그러면 차로 한 적어도 8시간은 가야 좀 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다니기 시작하죠. 4시간, 5시간. 보스턴에서 한 뉴욕까지는 4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커버가 다 되거든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의 되게 넓은, 가장 넓은 지역에 사업체를 만들어내가 하고 있는 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디딤돌이 됐다는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빠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자영업이면 나만 근면하고, 그죠? 나만 잘 웃어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자영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져야 했던 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가져야 했던 것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즉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 그걸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사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들, 즉 나만의 생각,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묵상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내가 확고하게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집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토요일 날, 그렇죠?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분명히 물론 알아보고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뭐에 대한 신념이 필요할까라는 거였어요. 초반기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그런 그림들 보이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사업해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한 달에 200만 원 때문에 사업했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은 요만큼도 못했고요. 다시 물론 꿈은 꿨어요. 다시 서북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 그건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함, 마음에 원함은 있었죠. 그러면 큰 꿈을 가져야지 사업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얼마만큼 간절히 원해야지만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큰 건 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2,000불 때문에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2,000불, 그러니까 200씩 들어오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메리카 매달 들어오면 좋아지죠.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더 하게 된 거예요. 더 하게 되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둘 만큼 수입이 된 거죠. 그러고 났더니 꿈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제가 원했던 것보다 정말 수백 배의 결과를 갖다 준 게 이 사업이거든요. 전 저기에 있는 어떤 사진도, 제 인트로에 나오는 어떤 사진도 제가 공돌이었으면, 아직도 소프트웨어를 짜고 있으면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사진들입니다. 병풍을 놓고 찍으면 찍겠죠. 근데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이에요, 저거는.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46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보면 부장 말년차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준비 다 하고 있는 데거든, 제 친구들이.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원했던 마흔이 아니라 35에 제가 했던 일을 그만둘 수 있을 정도까지 갔다면, 그리고 제 나이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일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면, 이미 그 자체가 벌써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력서를 본 적도 없어요, 벌써 10년이 넘게.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사실. 저희 형님이 63이에요. 다이몬드죠. 미팅장 다니지, 바깥에 산과 들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다이몬드 정도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돼요. 저 나이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제 친구들이 이미 들과 산을 갈 아웃도어를 사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게 바로 저한테는 아메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의 큰, 뭐랄까,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까 신념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자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런 부를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부자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때요, 좀? 그냥 부자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부정, 약간은 네거티브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부자를 보면 약간 배가 아프고, 어떻게 벌었지? 약간 이상하게 벌었을 거야. 땅 부자일 거야. 벼락 부자일 거야. 졸부일 거야. 막 이렇게 탈세를 했나? 막 이런 거 생각을 해야지만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웃는 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보니까, 그리고 그들, 남들, 다른 부자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걸 알았어요. 부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일을 했고, 남들 안 하는 일을 했고, 남들 먹는 거 다 안 먹고 참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타벅스 커피 못 먹게 했던 거 알잖아요, 저희 아내가. 사업 초반기니까 돈이 많진 않지, 여유롭지 않잖아요. 집에서 마실 수 있는 거를 바깥에서 마시는 걸 금지했고요. B형이고, 저 그 다음 O형이고, 저는 한 모금 마시면 그 다음부터 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잃어버려서 자기가 다 마셔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겹죠, 자기도. 자기는 다 마셔야 돼. 하나도 못 버리거든요, 거긴 또. 그래서 못 사먹기도 했고, 돈도 아깝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머신을 사다 놓고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요. 혹시 그걸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에다 해갖고 이렇게 라떼 같은 거 만들어 드세요, 댁에서. 진짜 재밌어요. 타주는 것도 재밌고,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 만들어주니까 이제 그만 좀 만들어달라고 옆에서, 자기 커피 너무 싫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변한 거죠, 저희가. 근데 부자에 대한 것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좋고요, 돈이 없으면 싫은 사람이 부자예요.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가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뭐 강남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뭐 더 벌려고 하지? 저 정도로 안 되나?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제가 결론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인생에 사실 답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만들고요. 내가 결단을 하고요. 그 결정한 것을 내 정답으로 만드는 게 인생이라고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명언이에요, 명언. 드라마를 봐도
아, 그건 진짜 제가 드라마 보면서 유일하게 너무너무 녹음까지 한 단어예요. 그 명대사예요. 인생의 선택에는 모든 항상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얘기 나와요. 하지만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결국 인생이란다.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암을 괜히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했으면 이걸 정답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지 말까요?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더 멋있는데 오해받을까봐. 당신이 심긴 곳에서 꽃을 피워라는 거죠. 나중에 여기 우리 미국에서 오신 영어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 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안, 부자란 실제로 네거티브한 부자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 아시죠? 주머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돈이 없어요. 누가 진짜 부자일까? 그리고 성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잘못된 부자는 누가 부자, 그런 부자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지 돈이 많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돈에서 자유롭다는 소리가 머리에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쓸 때 생각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성격 차이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이혼하는 거 성격 차이, 뭐 다 돈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초반기에 제가 아래의 월급을 받아갖고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살을 때예요. 월급이. 그 당시에는 제가 세차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그 주차 티켓을 띄면 제가 혼날까 안 혼날까요? 구박을 받겠죠. 일기예보를 보고 세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고 세차를 해서 눈이 오면 혼나요. 눈이 오는 것도 모르면서 세차를 했냐 막 이러면서. 이 성격 차이인 거죠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몇 푼 때문에 제가 혼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요새는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그 아까 빨간 차를 갖다가 긁고 왔어요. 그래도 뭐 긁었네 그러고는 끝나요. 이게 옛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알았다고 고쳐줄게 그러고 이제 끝나면 돼요. 한번 박았어요. 또 차를 이 차 말고 빨간 차 말고 그 전에 다른 차를 갖고 박았는데 우리 아줌마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일하시는 분하고 자기가 보고를 하더라고 저한테. 셋이 타고 있는데 오케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기절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사고를 냈는데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다예요.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미 저희는 그게 많이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게 벌써 습관이 됐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성격 문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내가 돈을 돈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거야.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죠. 친구 잃는다고 저도 초반기에는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친구하고 관계가 껄끄러지면 어떡하나. 아마 여기 이제 처음 오신, 제가 오늘 대상을 좀 처음 오신 분들 대상으로 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거죠. 친구에 대한, 그래서 친구 잃는다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대답하기보다 다시 질문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질문이라고 대답,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한다는 소리는 사실 지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을 또 하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너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사람들은 아까 같이 정답이 없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갑자기 당황스럽거든요. 자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당황하셨어요?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잠깐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뭐지? 친구가? 우리도 생각 안 해본 적이 많잖아요. 아까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이렇게. 영어로 하나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와이드에서 배운 건데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잃지 않았다. 단지 업그레이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할까요? 쉽잖아요. We just upgraded them. 이렇게 우리는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죠. 친구는 잃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10명을 골라보세요. 그들의 평균 연봉이 내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평균 연봉이 내 미래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지 않아요? 스폰서 업라인 다이아몬드님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죠, 갑자기. 그렇게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들의 연봉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 중요하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바꿔야 되는 건 친구, 즉 노는 물, 읽는 책, 물하고 책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그렇죠? 다 책과 물이 다 사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 주제가 사실 생각의 힘이거든요. 초반기에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다시 이 전화기를 놓아야 된다는 사실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그럼 욕심 얘기를 또 해요. 아, 너 욕심도 많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돈이 다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해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지만 이러지만 욕심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욕심에 대한 또 다시 그 고민을 해왔고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제 베이스가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교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냐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지금 준 걸로 자족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몇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이 욕심에 대한 묵상을 해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찾고 그래서 욕심을 정의를 내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욕심하고 꿈이 뭐가 다른지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욕심과 꿈이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하나의 그 기준들, 신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든든하게 가지는 겁니다. 돌아가 볼게요. 꿈이란 뭐고 욕심이란 뭐냐. 욕심만 설명드리면 꿈은 나머지가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욕심만 정의를 드릴게요. 욕심이 뭘까요? 더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애를 셋 가진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셋이다. 셋 이상. 좀 느낌이 오실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아이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정의가 틀려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정의를 제가 언제 찾았냐면 애가 셋이니까 좀 그게 나왔는데 우리 집에 자두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자두를 다섯 개를 이렇게 씻어냈어요. 만들어낸 게. 요새 3D 프린터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두 다섯 개를 갖다 놨는데 큰아이 하나 집어가고 둘째 하나 집어가고 막내 이 예쁜 딸내미가 두 개를 집은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용서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동시에 제와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개 남았죠? 한 개가 남았거든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욕심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진짜 이 섬광과 같이 스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숙제, 10년의 숙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거구나. 욕심이라는 게. 근데 나는 무심코 던졌는데 결론을 보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욕심쟁이라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두 거기 30개를 갖다 놨어요. 한 개 가져가고 한 개 가져가고 두 개 가져갔으면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하죠. 이상하죠. 너 자두 진짜 좋아하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욕심이 되기도 하고 원하는 게 좋아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나 보시면 생활에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거구나. 그때 너무 통쾌했어요. 명확하게 답을 못 줬는데 욕심이란 나누기 싫은 마음이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론을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되게 뭐죠? 내가 자신 있어지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꿈을 이루어가는 건 욕심이 아니구나. 그렇죠?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쟁이구나. 이런 거죠. 그렇다면 사과를 따러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과 그냥 누워가지고 거저 얻어먹으려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욕심쟁일까?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더 욕심쟁인 거죠. 일을 해서 얻는 자들은 욕심쟁이가 아니라 성취하는 거고 야망인 거고의 꿈인 거예요.
이러니까 정리가 싹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지? 미래가 이렇게 두렵나? 믿음이 없나? 이런 얘기 생각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저는 그러면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미와 배짱이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당신은 그럼 배짱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 뭐 자꾸 얘기하면 걱정이 많은 인간으로 자꾸 취급해버리거든요, 우리를. 저희가 그런 걸 좀 많이 당했었어요, 초반기에. 그래서 답을 주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사실. 걱정하는 자가 진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걸 이렇게 아까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사업 설명할 때 항상 쓰나미 표현을 써요. 세 개의 쓰나미가 온다, 지금. 이 세상에 세 가지 큰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가 쓰나미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사실 두렵지 않아서 몰라서 도망 안 가는 거지. 이게 쓰나미라고 생각한다면 도망 안 가겠어요. 바로 짐 싸들고 남산으로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아까 장수 문제, 장수가 문제가 되는 이 100살 넘어가는 이 시대고요. 세상이 과학이 너무 발전하는 거고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 같은 거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쓰나미인 거죠.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무인차들 나오는 거고요. 무인차가 이제 앞으로 한 4, 5년이면 나와요. 테슬라의 그 새로 나온 모델이 벌써 그전 자동, 그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뜨면 혼자서 가는 것처럼 이미 자동차에 그 기능이 들어와요. 운전자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까? 운전사 되게 많잖아요. 택시도 그렇고 너무 많잖아요. 버스도. 그냥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차로. 그땐 어떻게 될까? 세상에.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10년 안에 다 올 거거든요. 이거는 100% 와요. 이미 무인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무인차에서 전기차예요. 부품이 없어요. 그냥 이동수단이 되는 거죠. 주차장 같은 문제들 별로 심각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놓고요. 막 이렇게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차도 밑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올라오는 건 지금 아우디 같은 건 다 돼 있거든요. 신기하죠.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고 다 컴퓨터거든요. 이번에 벤츠가 새로운 컨셉카를 그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있잖아요. 전 세계 제일 크게 하는 거. 거기에서 컨셉카를 내놓은 게 무인차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 자동차가 뒤로 같이 둘러앉아 있는 기차처럼 그런 형태의 차가 나와 있는 거죠. 옆에는 다 스크린이고 영화 볼 수 있게 하고 회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차에서 자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호텔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덜 될 거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이제는 변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겪을 거고요. 이미 로봇이 호텔에서 수건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잔심부름하는 로봇은 이미 등장했어요. 자,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 즉 쓰나미를 알고도 준비하는 건 뭐죠? 믿음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이런 한 프로스펙트를 만났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몇 년 후에 내가 이게 적성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두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하긴 괜찮은데 했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것도 똑같죠. 아까 그 자기가 선택한 거를 정답으로 만들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를 아메이로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메이를 아메이로 안 보고 아메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아메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우선은 가르치는 게 있어요. 티칭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가 있을까요? 배우는 거예요. 세미나에 가서 참석하는 게 있겠죠.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집에서 제품을 쓰는 게 있어요. 그냥 생활이죠. 이런 걸 다 이렇게 뜯어봐라. 포장지 안에는 뭐가 있나.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적성에 맞는 게 있냐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 프레젠테이션은 잘한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메이를 전달할 때 아메이라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즉 포장지를 뜯어서 선물엔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전달하면 훨씬 쉽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적성에 맞는 것들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들은 옆에 스폰서나 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때요? 적성에 너무 맞잖아요. 다이아몬드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러니까 모든 프로들이 그렇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그거 아닌가요? 힘든 일을 참아내야지만 하는 것. 즉, 즐길 때까지만 하는 게 아마추어고 이길 때까지 하는 게 프로잖아요. 근데 다들 프로들을 보는 건 좋아. 아마추어 게임 보러 가세요. 혹시 돈 내고? 다 프로의 세계만 보러 가, 돈을 주고 보러 간다고요. 이기기 때문에,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사실 그 프로들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안에 좋은 모습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뭐 이런 커피숍을 하나 해도 그 안에 내가 좋은 아주 고상한 그 모습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커피 머신 그거 만들어, 그것도요. 제가 커피 탈 때는 너무 좋아요. 만들 때는. 그렇게 좋아해도 청소할 땐 진짜 싫어요. 청소 되게 깊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식초물 넣어가지고 한참 빼야 되고요. 그거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일 전달할 때도 그래, 포장지 까서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뭐 하실래요? 이렇게. 그렇게 해보면 아마 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적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꿈 그러면 저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런 거 없어도 살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꿈이 뭐야? 라는 것보다 너는 앞으로 올해 필요한 게 뭘까? 10년 후에 필요한 건 뭘지? 30년 후에 필요한 건 뭘까? 필요한 것들이죠. 지금 남편들이나 아내나 지금 회사를 가는 이유가 뭐죠? 필요한 돈을 벌러 가는 거죠. 필요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아침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하는데 적성이 안 맞아 하는데도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야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기도 안 하죠. 오늘 학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맞죠? 우리가 참 이런 사업을 전달할 때 혹시 지금도 갈등하는 분이 있으면 갈등하지 마세요. 이거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꿈을 위해서도 하긴 하겠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꿈이 다 보면 나중에 60대, 70대, 80대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 못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뒤바꿈을 해서, 탈바꿈을 해서 다 사놓고 나중에 가난해요. 이렇게 된 거죠. 아이패드 없으면 사 못할 것 같아서 다 사놓고는 다시 보면 자기가 원했던 거지 필요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만 글을 쓰잖아요. 리스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와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적성 따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시달려서 들어오는 아까 그런 그 첫 번째 발표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면 적성 우리가 커버했고요. 욕심 같은 거 커버했고 부자 같은 거 다 커버했죠. 제가 사업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저한테는 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던 그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돌아가 보면 뭐였냐면 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뭐였죠? 첫 번째 이유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 40에는 좀 자유롭고 싶다, 서부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물론 수석 담임도 되고 나서 아이도 낳고 서부로 이사도 간 거예요. 다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아메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너랑 여행 가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랑 여행 가자 그러면서 자꾸 꼬시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메하는 사람이 나 자기랑 아메 여행 같이 가자면 기분이 더 무섭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만 좋은 걸 갖고 얘기하는데 그쪽 입장은 아니죠. 거기 가서 내가 당하라고? 어떻게 가지 거기를? 말도 안 돼. 다 아메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메 하면서 뭐 나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도 노후 준비해야 돼. 이런 어떤 되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되게 아무 느낌 없는 즉
효과 없는 말들, 그냥 두리뭉실한 말들, 그런 말들 가지고 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둔탁한 게 아니라 샤프한 얘기로 할 수 있을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거 암회를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전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런 거보다는 부모님 집 사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부모님은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바꾸는 거죠. 더 샤프하게. 옛날엔 저는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노인 아파트가 많거든요. 노인들이 이제 갈 데 없어서 가는 아파트들. 그래서 난 노인 아파트 가기는 정말 싫어. 이런 얘기를 좀 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얻어먹는 인생보다는 베풀고 살고 싶어. 이런 말들로 그냥 그거를 노후 준비란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씩.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무도 그 저의 그 고상한 꿈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나랑 여행 가는 거고요. 세계 여행 가는 거 막 그럼 또 건드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틀어버리라는 거죠. 한 칸 올려버리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땐 진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사업 열심히 하면, 탱커를 하면 성공한다. 그게 정답일까 아닐까? 저는 그것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탱커를 하면 성공을 할까? 그럼 학교만 가면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코어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 어디에서 오냐면 생각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확률 있잖아요. 몇 명이 시작해서 몇 명이 다이아몬드가 됐다? 몇 명이 에메랄드 됐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제대로 생각과,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넣으면 100%가 되게 돼 있어요. 100%가 되는데 그 통계 안에 사람들은 그 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그걸 하냐면 그냥 함수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집어넣고 있어요. 즉 시간의 함수다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function of time 이렇게 그냥 시간의 함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큼을 했는데 사람들 10년을 했는데 이만큼 나오지 않았냐 이런 거죠. 사실 시간도 안 넣더라고요. 그냥 암회하는 사람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암회는 그게 다 안타까운 게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함수로 보면 그 안에 있는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요. 즉 그냥 탱커만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신념이고요. 나의 믿음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나의 노력도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또 얼마 동안 기간에 했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의 열정이 들어가죠. 그것도 변수예요. 또 하나의 변수는 뭐하시냐면 나의 삶의 흔적이 들어가요.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것이 다 합해져서 함수가 나오면 공식이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니 뭐 이런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생각과 필요한 믿음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만 들어가면 100%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 특히 성공하신 분들한테 옆에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들 옆에 있으면 그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저들의 열정은 요만큼이구나. 저 변수를 이렇게 따라가자. 저 생각을 이럴 땐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죠. 시간만 많이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코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네트워크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거의 보면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지 네트워크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멘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스터키라고 표현하대요. 보니까 이 안에 원하는 것을 어떤 거라도 찾을 수 있는 키가 있다고. 아메이가 그런 키라고. 너무너무 많은 걸,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실제로. 제가 10년, 12년, 지금 12년째 사업하거든요. 미국에서 당연히 왔다 들어갔다 나간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른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 그거 되던데요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내를 할 텐데,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만난 사람 한두 명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우선 이런 기회를 만난 거 첫 번째.
정말 허접한 제품 갖고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주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 잘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생각이 바른 리더가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다는 그런 리더님들은 어떤 생각이, 보세요. 책을 봐도 수백 권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간혹 천 권 넘게 본 분도 있겠지만 책을 많이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책을 제대로 봐야 되죠. 그런 책을 보시고 수천 시간의 세미나를 듣고, 그렇죠? 수만 명과 교류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와 경륜을 그냥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수만 명의 펑션에 가면 수만 명이 20, 30대예요. 왜 그러면 지금 미국 월드와이드에 20, 30대들이 그렇게 크냐, 뜨냐 하면 멘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이 시대가 멘토 부재 시대라고 그래요. 갈 길을 모르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 20, 30대가. 이미 30, 40대는 좀 차를 잡은 것 같지만 20, 30대들은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개 속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찾고 있는데 그 빛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 계신 분들만큼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딜 가도, 어느 인더스트리를 가도. 가르쳐주는 사람 당연히 없고 있어도. 그러니까 멘토가 너무 그리운 시대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아,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 이렇게 결혼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메이 그러면 사람 데려오고 물건 팔고,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 정말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방법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삶을 찾아가고요. 삶을 배우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세요. 내 수입을 늘리고 싶은가요? 내 생각을 변하고 싶은가요? 그때 찾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멘토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앞에. 그 뒤에도, 그 주 뒷줄까지도 더 힘드신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에 계신 분들이 또 물론 스폰서 업라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저들이 나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우리 스폰서님이 생각해 보시면 저희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예요. 저를 통해서 돈을 버시긴 하겠죠. 근데 제가 버는 돈은 그 돈보다 수십 배라는 거죠. 수십 배가 뭘까요? 한 60, 70배는 더 벌 거예요, 제가. 아, 그분이 저를 통해서 버는 돈의 60, 70배. 그러면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건지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믿어보시는 거죠. 자, 이런 걸 다 알고 사업을 안 하는 이유 첫 번 또 있어요. 어떤 믿음이 부족하냐? 사업 설명이 한 1회당 거의 천만 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와요. 사업 설명 한 번, 돈 벌고 싶으면 사업 설명을 하세요. 사업 설명 한 번이 한화로 따지니까 한국 같은 게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꼴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만 불 정도가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알아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사업 설명 이때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하면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아마 500번 넘지 않을 거예요. 혹시 500번은 넘는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넘어도 확실히 넘는다는 분 계세요? 혹시 다이아몬드 이상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500에서 400에서 500 되니까 다이아몬드 되더라. 그 정도지 않아요? 안 세보셨어요, 표정들이. 근데 거의 제가 미국에서도 물어보거든요, 다이아몬드들한테. 몇 번 정도였냐? 저도 다 썼거든요, 옛날에. 계속 썼거든요. 그러면 500번이라고 치면 500번이 다이아몬드 하나 한 분이 버는 수입이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자산이 얼마 정도 되나? 딱 나오거든요. 얼마죠? 1억 5천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될까요? 3%의 이자면? 너무 큰 돈이라 크게 좀 해주세요. 4,50억이에요. 4,50억. 5% 해도요. 깎아줘도 그래도 한 30억이 되는 거죠. 5% 이자로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러면 4%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의 40억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40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설명 몇 번 했다고요? 500번 정도 했잖아요. 사업설명 500번 해서 40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계산하면 한 번당 600만 원 나와요. 6, 700이 나와요. 우리의 월급이 사업설명 한 번에 달렸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거의 100% 400, 500보다 하면 100%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하는 동안 나는 믿음과 열정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 거의 다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의 시간과 돈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하죠. 세 가지죠. 보통 시간과 돈과 자녀죠. 그걸 위해서 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건데, 안 하는 이유도 다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애 보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해서 이겼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졌냐는 거죠. 어디에서 나올까? 뭐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죠. 탈출한 사람들을 보면 탈출을 한 사람들, 즉 시간과 돈과 돈에서 자유롭고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정도.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한 정의도 이미 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정의가 내가 안 서 있기 때문에 맨날 나도 갈등을 하는 건데, 오늘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김미경 원장이 너무 잘해주죠. 아이들의 교육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40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그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눈을 저기다 갖다 맞춰놓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저희 둘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가 다니는 이제 그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요, 학교가.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참 너무 멋있었어요. 명언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 이념이죠. 한국말로 할게요.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은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나요? We're not preparing the roads for the kids. We are preparing the kids for the any roads. 이렇게 된 거죠. 애들이 어떤 길로도 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키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길을 내주잖아요. 산도 깎아주고. 그게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맞는 말이죠. 시대가 애가 나를 내 품을 떠나서 80년 사는데요. 누가 그 다음부터 길 내줄까요? 80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길 아무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끼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끼고 앉아있는 거죠. 끼고 앉아있을수록 가장 많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전염되는데요. 아이한테 자신 있으세요? 내 아이한테 내 걸 다 주고 싶으세요? 내 생각에 이 모든 이 근성들 같은 거 다 갖다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아닌가 봐요.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과연 진정한 교육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간과 돈, 이거 여기서 어떻게 그럼 극복을 하느냐는 겁니다. 답을 드릴게요. 시간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돈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이미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면 뭐가 나오냐면, 즉 이 사업을 하기로 한다. 하기로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기로 한다. 즉 자유를 내가 이미 결론을 냅니다. 다이아몬드를 결론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궁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궁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이 시간을 덜 자면 되고요.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고, 돈도 마찬가지인 게 이 돈 안 써도 돼, 지금 쓰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들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 물론 돈이 들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돈과 시간에서 내가 결론을 내고 시작했을 때는 궁리가 되고 답이 나온다는 거죠. 갈등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갈등하면 계속 이유들만 내 앞에 딱딱 서요. 못 나가게. 그래서 결론을 미리 내고 사업하시고요. 그러면 충분히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앞에 계신 분들이, 즉 해내신 분들의 자녀들, 무엇을 보았냐면 엄마 아빠가 무엇을 위해서 달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 있죠. 아까 불필요했던 걸 내어놨고 불필요한 돈을 안 썼고, 이런 모든, 즉 인생은 뭐죠?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영어로 트레이드오프에,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하나를 버리는 그 과정, 선택,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했던 것들을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된 진정한 자녀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있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을 하고 끼어 옆에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히스패닉 그룹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이제 히스패닉은 멕시코 사람들하고 저 남미 사람들이 이제 보통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을. 한 2만 명 정도, 진짜로 엄청 커요. 진짜 그런 멕시칸들이 양복 입고 쫙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아리나에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느낀 짜릿함은 뭐였냐면 소름이 끼친 게, 와, 정말 그 아파트, 그들 막 한 아파트에 6명씩 살고 막 이렇게 화장실에 여기는 얼마, 화장실 따로 주고 부엌에서 자는 사람 있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멕시코 사람들. 근데도 엄청난 그 열정으로, 펑션비가 뭐 오는데도 125달러거든요, 어디나. 그 티켓비가. 그리고 자기 일거리를 떠나서, 하루 벌어 먹고 사람들이 떠나서 2박 3일을 펑션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 펑션에 티켓을 벌써 10장씩 사요. 1250불? 그리고 가는 거죠. 그 10장 산 사람들 티켓, 여기 배지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10장을 그 자리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근데 뭘 느꼈냐면, 와, 기회라는 게 간절히 원하는 팀한테 다시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배를 불리고 있는 그 사이에 저들에게, 더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가더라는 거죠. 기회는 의리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 의리가 없어요, 기회라는 게. 더 원하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기회를 소중하게 안 여기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와, 그들의 매출이, 그 그룹의 매출이 미국 월드와이드 매출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보통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지금 나한테 온 거잖아요. 진짜 연모를 하세요. 사랑을 하시고요. 놓치시면 안 돼요. 얼른 가버려. 더 사랑한다, 내가 그러면 간다니까요. 정말 이 기회가 그냥 온 거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는 시대에 이제 좀 들어왔죠. 길목에 들어왔죠. 시대가, 세대가 완전히 큰 흐름이 바뀌는 우리 과도기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안개 속을 우리가 참 사실 헤치고 가는 부모 세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길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시애틀도 그렇고 어디나 보면, 부자를 쫙 보면 한 100년 전부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 동네 가면. 이제 한국은 좀 신행이니까 그런데 보통 100년, 20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한 세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썩어진 세대가 있다는 거죠. 희생한 세대가 있어서 그 가문이 일어난 거고요. 그 자녀들이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교 이제 등록금 많이, 좀 비싸거든요. 그 학교 아이들을 쭉 보면 그래요. 한 번도 이사 안 다닌 애들. 우린 10번 다녔거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애들은 이사를 안 다닌 것에 되게 신기해해요. 애가 이사를 다닌 것에 애들은 이상하게 봐요. 왜 이사를 많이 다녔니? 막 이런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 부모들을 보니 100년, 200년 전부터, 즉 어느 한 세대, 30년 고생한 세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메하면서 5년, 10년 해놓고 부자 아니라고 막 안 된다고 떠나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린 1세대잖아요. 우리 가문을 집에서 일으키는 우리 집안에 1세대인데 1세대가 50년에서 자유예요. 뭐 앞으로 우리 평생 자유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자체가 이미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흘러가는 이 과도기에서 길을 열어주는 세대고요. 썩어져야 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즉 30년 이상을 이 사업을, 물론 고생은 아닌데 너무 재미있어요. 성장하는 자체가. 그런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서 그 누구 기억되는 멋있는 진짜 가문의 주인공,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